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로 인사드립니다. 박유라입니다. 12월 17일 월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장 초반 관망세를 보이더니 오후장 들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면서 수는 5일선 아래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이 중국 상해 증시와 일본 증시 비교하면은 좀 다른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현대차민반 급락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에다 리콜 소식까지 이어졌기 때문인데 코스닥 지수도 1% 이상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황수 연결해서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엔저에 막혀서 후진할 수밖에 없었던 자동차 하락의 필두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파란불을 더 많이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일 대비 0.58% 하락한 1983.37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하는가 싶었지만 1.86포인트 하락한 1993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이내 상승 반전했지만 혼조세 보이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프로그램도 차익 중심으로 4천억 원 넘게 매수위 보였지만 지수 상승에는 힘을 보태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13일 연속 순매수 보였습니다. 기관이 매도 전환으로 3일 연속 매도 보였는데요. 기관은 한 1천억 원 가까이 팔았고요. 외국인은 1,276억 원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1.49포인트 상승한 493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에 1% 하락 보이면서 485.4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죠. 자세한 수급 보시면요. 기관은 151억 원, 외국인은 300억 원 가까이 매도했네요. 외환시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0전 내린 107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마감지수는 2원 10전 하락한 1072원 50전입니다. 미국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지만 유로화가 1.31달러대로 강세 보였고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추가 하락 압력이 작용됐습니다. 새로 출범할 아베 신조 정부가 엔저 시대를 예고했고 이에 앞서 미국의 사실상 4차 양적 완화가 겹쳐서 한국과 일본, 미국 간 환율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월 3일에는 1083원 선이었습니다. 현재 한 10원 정도 하락한 수치인데요. 오늘 원달러 마감 환율은 1072원 50전입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포스코만이 유일하게 빨간불 켰네요. 특히 오늘장에서는 자동차 3인방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기아차와 현대차가 각각 3.5%, 2% 가까이 조정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 부품주도 3.6% 빠지면서 289,500원, LG화학도 1% 내림세였네요. 네,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는 각각 0.3%, 1.7% 오름세 나타냈고요. 한국전력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늘 3% 급등 나타냈습니다. 28,650원, 신한지주는 0.1% 강보합권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네, 대장주 셀티온이 2% 빠지면서 28,300원, 파라다이스는 반면 2% 상승 보였습니다. 17,350원, SK브로드밴드가 3% 급등하면서 4,590원, 반면 다음은 3.4% 조정받았습니다. 88,600원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보시면요. GS 홈쇼핑이 0.4%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시젠과 SFA가 2.5%, 3.3% 급락했습니다. 젠백스도 1.5% 조정받으면서 32,700원으로 종가 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입니다. 현대차 3인방인데요. 기아차의 4% 하락을 필두로 자동차 3인방이 일제히 내림세였습니다. 엔화 약세에 따른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벨로스터와 모닝의 리콜 소식도 겹쳤습니다. 현대차가 2% 조정받았고요. 기아차는 3.5% 빠지면서 5만 원대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도 3%대 시장 대비 조정받았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이 대선 후 각종 신선식품과 조미료 제품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CJ제일제당과 CJ는 각각 3%, 2% 상승하면서 34만 8,500원, 11만 7,500원 보였고요. 오리온이 오랜만에 4% 급등하면서 100만 원대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2만 4천원에 종가 마무리 졌고요. 롯데제과과 롯데칠성은 각각 4%, 1.7% 오름세였습니다. 네, 중국 정부의 태양광 시장 지원 강화로 태양광 관련주가 강세 나타냈습니다. 오성 LST와 신성솔라에너지는 각각 상한가 기록했고요. 넥솔론과 웅진에너지는 3%, 8% 급등했습니다. KCC와 S에너지도 각각 강보합권 1% 오름세 나타냈네요. 네, 정치 테마주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뭐 대부분 하락했지만 박근혜 테마주는 상승 보였습니다. 고령메디앙스와 아가방컴퍼니는 각각 1% 오름세, 이지는 5% 급등했고 동양물산은 10%나 넘게 올랐습니다.
대유 신소재와 대유 에어텍은 각각 5%, 2.8% 상승했습니다. 네, 문재인 테마주는 월초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은 하한가 기록했고요. 조광페인트는 4% 급락 보였습니다. 바른손도 하한가 기록하면서 1,900원대. 유성TNS와 서희건설도 각각 5%, 2% 조정받았습니다. 안철수 테마주도 한번 챙겨볼까요? 안철수 테마주도 뭐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안랩을 필두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3에서 5% 급락 나타냈습니다. 대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두 대선 후보의 과학기술전담부 설립 공약 때문에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대한과학과 영인프론티어는 각각 상한가 기록했지만 서린바이오는 3% 조정받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 전환을, 또 문재인 후보는 과학기술부 사령탑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과학기재주는 대한과학과 영인프론티어는 상한가 기록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내림세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일 외국인들의 41만 주 순매도한 데 이어서 오늘도 100만 주 이상을 처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3% 가까이 빠지면서 3만 원 초반대, 3만 800원입니다. 다음은 ITX 시큐리티입니다. 1조 겁으로 유명한 이민주 회장 측의 투자 소식이 급등 나타냈죠. 오늘장 5.7% 급등하면서 3,035원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첫날 대비한 SBI 액티즈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공모가 3,600원보다 다소 내린 3,240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마감 종가는 3,725원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가 매각 본입찰을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 3% 상승하면서 26,700원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SK인데요. SK가 SK건설 피소 소식이 급락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3% 반등하면서 172,500원입니다. SK건설에 대한 멕시코 정유회사 페멕스의 소송권이 SK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30만 주 무상 증자 소식에 강세 나타났는데요. 오늘장에서 3% 상승하면서 45,25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번 주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으로 가서 안수홍 센터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18대 대선으로 인해 거래일도 4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주 체크해봐야 할 일정들 전반적으로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뭐 이번 주는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수요일 날 있죠.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좀 커질 예정이고요. 여전히 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주요 일정입니다. 이번 주 예상되는 뭐 코스피 밴드는 1900에서 2000 사이로 소강 또는 약보 업세가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전망되는 것은 지난 3주간 우리 코스피가 1880대에서 2000선까지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에 의해서 하여튼 강한 반등, 6%대의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과 미국 재정 절벽 관련 정치적 이슈,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등이 주시장의 상승 탄력을 좀 둔화시킬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공격적 매수보다는 좀 방어적인 접근이 유효할 듯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먼저 대선 이 부분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딱 주 중반에 있어서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대선 이후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대선이라고 한다면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대선 관련 테마주의 이런 움직임이 가장 관심을 보여지는데 일단 지난주 하반부부터는 이미 대선 테마주로 분류된 여러 종목들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대선 테마주는 대선이 이제 바로 이제 코앞에 닥쳐오면서 이미 약효를 다했다.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각 개별 기업의 이익 수준에 맞는 주가로 돌아가는 것이 그동안 경험이고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선 테마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신정부의 각종 그 경제 정책이 확정되기까지는 이번 대선이 누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경제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승 하락 업종이 좀 당장 이렇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두 후보 모두 육아, 보육, 평생 교육 등의 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 관련 주들은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IT나 좀 소프트웨어 업종에 좀 관심이 가져지고요. 문재인 후보는 에너지 효율화를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이 좀 가시화되고 어떤 수혜가 나타날지 예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섣부른 접근은 좀 필요하지 않고요. 일단은 뭐 이런 큰 틀에서 접근을 하시되 아직은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라는 상태, 이런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도 그렇고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미국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연내 해결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연내 해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은 그 가능성은 점차로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바마 미 대통령과 베이너 공화당 하원 의장이 1시간가량 주말에 회동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 재정절벽 협상의 돌파구는 제시되지 않고요. 어쨌든 그 부자 증세와 사회보장성 의료보험 지수를 통한 대타협 가능성은 계속 열려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쉽게 이제 합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 3월까지 현재 미국 정부의 임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연말까지 이거 그 타결이 안 된다 해서 큰뭐 지출 축소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양쪽 모두 내년 3월까지는 좀 강경한 국면이 될수 있다는 초까지는 그래서 연내 해결 가능성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양쪽이 좀 힘겨루기를 계속하는 이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런 그 재정 절벽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슈들은 연말 장세를 계속 좀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코스피 오늘까지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 환경 보면 썩 나쁜 환경은 아닙니다. 뭐 중국발 모멘텀도 있겠고요. 코스피 과연 2000포인트 탈환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뭐, 세달 만에 이제 코스피 다시 2000선을 회복을 하고 오늘 뭐 조정을 좀 받았지만 2000선입니다.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다시 말하면 장기채를 매수하고 단기채를 매도하는 정책이 마감된 후에도 장기국채를 매입함에 따라서 일단 양적 확장 정책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과 특히 연기금을 중심한 국내 장기 투자가들이 일단 주식에 비중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다소 좀 과하게 이제 그 사자에 좀 쏠려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제 상황은 이렇게 주가가 쭉 올라가 는 그런 펀더멘탈이 갖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재정절벽 이슈라든지 또는 뭐 우리 대통령 선거 결과 또 미국의 그 선물 옵션 만기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하락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분은 뭐 2000에서는 인천선에 안착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뭐 코스피 2000선에 안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고 일단 내년 1분기를 좀 봐야 될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적으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1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지만, 종가 들어서 매수세를 대폭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유입될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난 한달 동안에 그 외국인은 약한 1.5조 원 가량의 순매수를 했고요. 연기금 역시 뭐 1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의 보유 시가총액이 400조 원을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매수세가 지속되려면 경제 펀더멘탈 개선이 조금 좀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의 외국인 매수는 아무래도 경제 펀더멘탈 개선에 기대하기보다는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우리 시장이 어떤 단기 반등을 기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외국인과 우리 국내 그 연기금들이 뭐 매도세로 돌아서지는 않겠지만은 주가가 오른 만큼 이 매수 그 강도는 이전보다 상당히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주가 역시 이제 그렇게 되면 소강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12월 달에는 조금 좀 혼동스러운 장세, 또 외국인과 국내 연기금 역시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장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업종별 흐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IT 업종 대거 팔고 있고, 또 기관 쪽에서는 자동차 업종 주로 매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던데요. 이번 주 관심 업종은 어떻게 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일단 뭐 이번 반등 과정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전기전자 업종, 건설, 증권, 유통, 화학 쪽은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신 그동안 좀 성황을 보였던 전기가스나 음식료, 기계, 섬유 등 주가가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색깔이 강한 이런 그 방어 업종들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번 주에는 예상이 됩니다. 이는 그 전반적으로 우리 그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이 보합권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방어적인 종목을 매수하고 그 외에 조금 더 소극적이라면 관망 또는 이런 그 현재 순위를 지키는 이런 소극적인 매매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는 지난주와 반대로 내수나 방어주 쪽의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전기 가스나 음식료 등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업종에 주력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한 질문 남아있는데요. 올해도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2013년 증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내년의 1분기를 저희는 이제 경기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 측면에서 보면은 상저하고의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상반기에는 경기 방어주, 내수 소비 관련주가 돋보일 것이고 하반기에는 경기 반등에 기댄 그동안 소외되었던 산업재 소비재 등 경기 민감주에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은 주식시장이 전반적인 방향성이 상승 국면일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우리나라는 이에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는 어떤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몸을 맡겨서 수익을 거두는 매우 어려운 장세라면은 2013년은 변동성 예측보다는 일단 그 경기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한 후좀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동성이 좀 작아진다는 측면에서는 2013년은 2012년보다 좀 아무래도 좀 대응하기 편한 그런 주식시장 모습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나문우 원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초반 매도하던 외국인이 장중 매수로 돌아온 이후 장 마감 들어서 매수 규모를 대폭 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에 지수는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수급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현물에서 거래소 측면에서는 1,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선물에서는 1,700개억 정도로 순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방향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조금은 추세적 상승에 기대하는 흐름들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에 염두한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1,500억 정도의 순매수는 대부분 또 프로그램 매수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적으로만 하더라도 4,600억가량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시피 외국인 오늘 차익에서 한 1,500억 정도 들어왔고요. 비차익도 한 1,800억, 도합 한 3,300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수의 대부분은 전부 다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종목별로 향후 전망을 가지고 어느 종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 속에서 시장의 어떤 상승과 하락 그리고 보합선 이러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분명히 지수가 어느 정도 좀 하락의 가능성들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연기금의 매매 동향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기금이 지금 4일 연속 전부 다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선물 같은 경우에도요, 장중에 선물이 플러스권까지 돌아섰지만 결국 장막판 다시 한번 매도하면서 4일 연속 선물까지 매도거든요. 그래서 현물과 선물
모두 다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지수가 삼성전자 위주로 강한 지수가 나타났던 것은 지수에 대한 왜곡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이 반증이 아니겠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일의 미국 증시보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보다 좀 약한 모습, 좀 강한 모습이 우리나라에 나타났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돌아서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내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된다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 프로그램 매도에 본격적인 차익 청산이 시작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는 조금씩 위축돼 나가는 흐름들을 포착하고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오늘의 외국인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떠한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 부분보다는 골고루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화학 업종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과 건설 업종 그리고 금융 업종 정도가 외국인들의 어떤 분할적 매수가 들어온 부분이고요. 반면 기관들의 매수는요, 몇 가지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전기가스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철강 금속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를 제외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운송 장비 업종에서 굉장히 큰 폭의 어떤 매도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운송 장비 업종이 충격을 좀 받은 하루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기관 쪽에서 운수 장비 대폭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아차 여러 가지 악재가 껴 있었더라고요. 특징도 점검해 주시죠. 예, 우선 기아차 현대차 그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아차 오늘 장중 한 5% 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현재 3.58%로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두 가지 악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벨로스트와 모닝에 관련된 차량 결함이 발견되어서요. 리콜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좀안 좋게 받아들여지면서 일단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환율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이제 압승했는데요. 이 자민당의 경우에는 자국 수출 기업의 보호에 따라서 이미 이제 통화적으로 무제한의 이제 돈을 풀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어떤 유동성 증대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첫 번째 리스크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일본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 엔달러 환율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 강도가 경쟁 강도가 치열한 일본과의 어떤 상대 강도가 치열한 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위기감이 이제 부각되면서 오늘 저 급락한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5만 5천 원권에서 지지가 된다면 일정 부분 기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은요, 당분간 바로 이 가격대에서 6만 원 넘어서 7만 원 올라가기는 분명히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될 것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들 생명과학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대선 문재인 테마로 분류가 되어서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종목의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왔었거든요. 최근까지 이제 11월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12월 들면서 3,300원권 하던 주가가 지금 935원까지 오늘도 지금 한가 잔량을 굉장히 이제 많이 쌓아두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물론 모든 지금 올해 2012년에 들어선 우리들 생명과학의 전부 다 주가는요, 대선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있는 주가지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성 주가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대선 인물 테마이기 때문에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 반짝하는 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분명히 좀 리스크는 분명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투자는 자제를 하시고요. 지금 매도 고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한과학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 대선 테마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과학은 오늘 상한가가 들어왔거든요. 같은 대선 테마라 하더라도 인물 테마가 아니라 이러한 정책 테마. 전일 뭐 TV 토론에서도 나왔지만은 그양 후보, 즉 박근혜 씨나 문재인 씨나 동일하게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설립을 하겠다는 공약이 동시에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정책 테마라
하나의 한쪽에 편향된 정책이 아니라 모두 다 양쪽에서 모두 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제자리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격적으로 매력이 급증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행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 후보의 정책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업이라든지 과학 그리고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가 되든지 시행할 가능성이 큰 어떤 정책 테마에 대해서는 충분히 바닥권 접근은 가능하지 않나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장 수급 분석과 특징주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죠. 한합자증권 최홍준 과장과 텐스타 김선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이틀째 코스피 쉬어가고 있는데 과연 내일 주식을 살까 말까 그 답을 들어보고요. 주식을 산다면 어느 쪽으로 집중해봐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웅준 과장의 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을 살까? 연말 산타랠리 감안해서 분할 매수하자.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종목별로 차별화된 적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실적도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심 종목은 메디포스네요. 지난주 추천 종목으로 이미 꽤 수익을 본 종목이기도 하죠. 이어서 김선윤 대표입니다. 큰 악재는 더 이상 없다. 조정 시 매수하자. 중국 내수주 그리고 실적주에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중국과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대답이었습니다.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역시 지난주와 같은 종목이네요.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들어봤으니 그에 대한 추가 설명 들어봐야겠죠. 먼저 내일 매수를 할까 말까 최홍준 과장님 분할 매수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고요. 네, 지금 현재 주식시장 오늘 한 어제도 이제 금요일도 빠지고 오늘 좀 빠지기 때문에 네. 조금 부담이 된 부분 사실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컨센서스가 아직은 꺾이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연기금 매매 오늘 이제까지 연기금도 오늘도 일부 매수세가 발생했기 때문에 4일 정도 지금 연기금 매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들도 이제 마냥 사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를 했다가 적절히 파는 시점도 어느 정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 4일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과 만약 목요일쯤이 좀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 싶고요. 하지만 일단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동시 만기를 넘기면서 대량 매물출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오히려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콘덴고 측면에서도 양호한 이제 지수가 좀 흘러갔던 측면들이 있고요. 연기금 매수 아직까지는 좀 더 남아 있는 폭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단순히 이제 주식 살 수 있는 그 수량만 가지고 보면 어느 정도 분할이 되지만 채권까지 같이 봤을 경우에는 여전히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 그리고 연기금 지금 매수 여력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9% 정도 어느 정도 다 매수가 어느 정도 찬 상황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이제 기존의 포지션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법규상으로도 한 5% 이상까지 충분히 오버슈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연기금 매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12월 달에 이제 매수했던 여력을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봤을 때 12월 달에 한 2조 2,300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9월 달에 매수를 하고 나서 10월 달, 11월 달에 일부 매도가 나왔던 부분을 다시 샀던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미국계 이제 뮤추얼 펀드 자금들이 좀 들어왔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미국계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 집행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들어왔던 부분이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출렁거릴 가능성이지 시장이 아직 꺾인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채권 시장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채권 시장이 약간 과열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헤지 펀드 흐름 보게 되면 이제 수치에 약간 변동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60%까지 채권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뭐 지금 그런 이제 채권 시장으로 이제 과열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네. 이제 채권에서 주식적으로 턴할 수 있는 가능성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채권 자금을 들어온 부분들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유동성을 다 점검해 봤을 때 이제 한 11월 말 기준으로 이제 채권보다 이제 주식으로 많이 들어온 그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거든요. 그게 한 2년 반 만에 있었던 현상이고 그 지금 현도 채권 시장이 많이 관련됐던 측면들이 있지만은 이제 주식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금액이 약간 턴하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채권 시장의 차익 실현, 헤지 펀드가 차익 실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자금들 다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전히 조금 지금 현재 이제 이틀 동안의 조정은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코스피 지금 퍼러 봤을 때 이제 9 미만입니다. 지금 아직 8대 후반이기 때문에 좀 한국 주식의 매력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시장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이제 그동안의 자금 집행이나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이제 지난번에 예비 이제 제조업 지수 예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50 미만으로 나왔지만 확정치 같은 경우 5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정부에서 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중국 상해 지수 턴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보도록 될 것 같고요. 물론 올라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속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2000선 넘어서서부터는 이제 투신고 환매 물량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투신고 환매 물량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펀드만 갖고 왔지만 이제 뭐 레버 카운터런 이런 데서 물량 던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레버 카운터에서 물량을 던진다고 하게 되면 전 종목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소수 업종에서 뭐 매물이 출회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수의 관점에서 삼으시라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프로그램 매물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데 큰 대세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 여력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김선일 대표님도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조정 시 매수해보자. 더 이상 네. 큰 악재는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차트가 제가 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네. 말로써 해드리겠는데 예. 자, 일단 올해 2월이랑 3월에 2000포인트를 한번 도달했었고 그리고 9월경에도 2000포인트를 좀 도달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시점 자체가 그 2000포인트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두 번이나 이제 큰 낙폭을 좀 보여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럽 쪽에서 다가온 글로벌 위기감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그 위기감 자체가 거의 이제 없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2000포인트에서는 조금의 이제 조정이 있을 뿐이지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유를 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재정절명 문제밖에 남아있는 상황이 없는데 일단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해결이 되긴 하는데 크리스마스 이전에는 조금은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21일 이전에 해결을 봐야 되는 시간인데 시간적 여유가 너무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재정절명 문제는 내년 초로 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그에 대한 방어책을 일단 제시한 것이 바로 QE4에 대한 뭐 3.5라고도 얘기하지만서도 QE4에 대한 그 얘기를 꺼내주면서 추가적인 채권 매입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단 꾸준하게 좀 그래도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2000포인트의 지수 안착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좀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는 것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조금은 약간의 지금 하락을 거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하락 자체가 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내년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지금 크게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뭐 철강 화학주들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철강 화학주들은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저도 벌써 그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는 요인 자체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상승폭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코스피 지수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I2G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유지해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자, 주말에 중국 경제 공작회의가 이제 폐막을 했죠. 뭐 네. 올해는 뭐 이틀 만에 끝나긴 했는데 이 회의에서 내놓은 이제 안건 자체가 자, 내수 부양, 중국의 내수 확대와 그다음에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시화를 위해서 농촌에 있는 인구들을 도시화 쪽으로 도시로 이제 이동시키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필요한 게 바로 인프라 구축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 뭐 건설주나 그다음에
기계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내수 확대를 하게 됐으니까 내수 부양을 위해서 제조업이나 화학주 같은 관련주들이 큰 폭의 상승, 이미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좀 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뭐 기계주 같은 것 중에서는 뭐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코어나 뭐 두산엔진 같은 경우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우수 중에서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일단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유럽 쪽의 리스크 자체는 완벽하게 지금 사그러진 흐름이고 더 이상의 나올 악재도 지금 없어 보일 만큼 시장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이고, 네. 미국 쪽에서 나와 있는 것 자체, 자 QE4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정 절벽 문제 역시 일단은 낙관적인 입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의 시기가 늦춰질 뿐이니까 그 점 역시 큰 걱정은 아닐 테고, 하지만 약간의 좀 불안한 점은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은 아닌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1970포인트, 80포인트 내외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너무나 나쁘게 보실 필요가 없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경제 지표들 역시나 갑자기 좀 상승해주는, 갑자기 좀 좋아지는 흐름이도 보여주고 있죠. 뭐 CPI 지수나 뭐 11월 산업생산 지수, 또 중국의 뭐 PMI 지수 역시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일단은 2000포인트는 좀 빨리 갈 수는 없지만서도 1970, 80 정도의 제 지수가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하는 차원, 그러니까 조정 시에는 무조건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용준 과장님, 종목별 차별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종목별 차별적으로 말씀드렸던 네. 부분들이 저번 주에는 제가 이제 낙폭 과대주 접근할 때 무조건 낙폭 과대주라고 해서 무조건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그런 시각이 좀 변화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실적 관련된 주만 접근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중국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련주도 그동안 이제 내수 관련주들만 움직였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 관련주들도 좀 옮겨주면서 어느 정도 키높이 과정들이 발생했던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향후 종목 간 순환매 흐름이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되느냐 흐름들은 어느 정도 중국 관련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던 부분들이 향후의 흐름들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는가, 이제 중국 정책과 맞물려서 중국이 지금 전통적인 관련주랑 지금 현재 관련주인 내수주랑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이 좀 포인트를 맞추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종목 간 순환매 흐름들 많이 지속되고 있다. IT 관련주 흐름들이 완전히 꺾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여전히 약간 차익 실현 관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은 다시 중국 관련주 그리고 낙폭 과대했던 업종 중에서 매출이 늘어난 업종으로 좀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실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적이 네. 그 어느 정도 이제 잘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가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근데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업종들은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물량도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실적주라는 부분들은 향후 실적은 굉장히 이전 실적은 잘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향후 한 2분기, 3분기 지금 그때 주가 흐름보다 지금 실적이 그때보다 더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어나는 업종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단 네.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메디버스를 재추천드린 이유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기업 하향된 조정들, 조건들 그런 부분들이 주가 많이 반영된 상황인데 지금 이제 과거에 주가가 상승으로 턴하기 시점 보더라도 한 1년 이상 기업이익이 계속 하향 조정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한 2분기 하면 한 3분기 정도, 3개 분기 정도 이제 하향 조정되게 되면 그 이후로부터 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자금 흐름들, 네. 지금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아시아 주식형 펀드로 자금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자금 집행 규모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왔지만 한국 시장으로 자금 집행 규모가 적었다 그런 부분이고요. 오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0.6% 정도 빠졌다고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를 제외하거나 하면 솔직히 빠졌던 부분은 크진 않습니다, 사실은. 네.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빠졌던 부분도 이제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자민당이 앞서간 그런 얘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차익 실현 그동안에 자동차주들이 바닥권에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빌미를 줬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 조정을 올 때마다 오히려 종목을 접근하셔라. 지금은 주식을 오히려 추가적으로 계속 담으시는 시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실적이 좋은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수급이 좀 안 좋아도 지금 매수해보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수급이 지금 약간 예. 뒷받침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네. 이제 제가 지금 종목을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전 포지션 다 그쪽으로 담으시라 그걸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한 1, 2개월 정도 봤다가 더 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IT주에서 지나치게 이제 집중이 됐다고 하면은 그런 걸 좀 예. 분산해서 접근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 내수주 그리고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김서현 대표님도 중국 내수주 그리고 실적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견이 겹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마땅히 찾을 대안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중국 내수 관련한 종목들과 그다음에 실적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 중국 내수주들은 이미 좀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수주들은 조만간에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철퇴를 맞게 될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일단 그 중국 내수주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2000포인트 도달하고 안착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나오는 뭐 QE4에 대한 그리고 QE4와 그리고 재정 절벽 문제는 리스크 자체가 이제 거의 없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소폭의 조정만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바로 코스닥인데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오늘 뭐 IT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역시 좀 단기적인 조정에 불가하다는 거.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 대응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온 그 영향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영향 자체가 좀 단기간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중국 내수주 중에서도 이제 뭐 중국 회의 폐막에 따라서 내수주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중국 내수주가 뭐 화학 철강만 있냐 이건 아니고 이런 좀 IT 쪽에 관련된 중국 내수주를 좀 찾아서 매수할 필요가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건설기계 화학주들 관심이 필요한 장이기도 하지만서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중국 내수 관련된 IT주로 좀 편입을 하신다면은 이런 실적 조정 시에도 전혀 영향 없이 오히려 조금 실적에 모멘텀이 생겨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대선 이후에는 다시 한번 테마주로 부각될 종목들이 바로 이 실적 위주 종목들 중에서 특히 IT주 관련주들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겹쳐서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IT 관련 대형주나 중형주 좋고 그리고 실적주 네. 중심으로 한 종목들로 꼭 편입을 하셔가지고 크리스마스와 그리고 또 내년 초에 이제 발표될 실적에 대비하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뭐 LG 디스플레이 워낙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좀 많이 물린 상태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LG 디스플레이 말씀을 예. 좀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S모 투신 쪽에서 구조조정 네.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 물량들이 지금 빠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신권의 물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네. 많은 물량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LG가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이 물량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 최근에 이 애플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애플의 또 아이폰 5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지도 않고 또 네. 애플의 또 실적의 부담과 실적은 좋지만서도 예전만 같지 않으니까 그 영향 따라 주가가 빠져주는 건데 일단 좀 단기적인 조정을 거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22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이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한 번 더 매수 기회가 온다면은 2만 8, 9천 원 정도에는 충분히 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 없이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은 당연히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접근하시기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제가 네. 내목한 쳐드린 한 2만 8, 9천 원 정도 3만 원 아래 내려올 때는 그때는 매수 포지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떤 종목 사봐야 할지 의견 들어볼 차례인데 두 분 다 관심 종목으로 지난주 추천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자연스럽게 AS도 받으면서 재추천 이유까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최용준 과장님, 메디포스트 재추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다음 메디포스트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종목 올라오긴 했는데요. 여전히 네. 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 차트를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차트 흐름 보시면 예전에 이제 2012년 5월 달에 한 7만 3천 원 근처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한 7만 5천 원 선에서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8월 20일 날 한 1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지표를 들고 보시면 지금 2012년 5월 달 그리고 2012년 8월 20일 이 두 개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상황은 그 상황보다 오히려 나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은 바이오주들이 같이 빠지면서 영향을 받았던 측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메디포스트를 제외한 뭐 이제 파미셀이라든지 메디톡스, 이제 코오롱 생명과 이런 종목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투신권, 이제 연경 이런 쪽에도 많이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차트가 좀 깨지고 있는 모양이고요. 네. 지금 그동안에서 관심에서 벗어났던 메디포스트는 향후 매출이 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전히 한 1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제
이제 바이오 관련 중에서 이제 카티스템에 그런 물질이 집중됐다기보다는 네. 뭐 제대열 관련 기업에서도 향후 사업도 분산해서 이익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일 시적과 측면에서도 여전히 좀 접근하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메디포스트 지금까지 한 9% 정도 수익이 난 종목이기도 한데요. 내일장에서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가 10만 원까지 홀딩 전략은 변함이 없을까요? 네, 일단 네. 1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도달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한 네. 20일선과 지금 현재 20일선, 65일선과 20일선이 맞는 그 구간 근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규 매수해 보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선윤 대표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일단 매수 체결된 이후 제자리 걸음 걷다가 오늘 조금 움직임이 나온 상태이기도 한데요. 먼저 AS부터 좀 받아볼게요. 네, SK 하이닉스 굳이 네. 뭐 AS 말씀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네. 주가 굉장히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일단 그 전고점에 해당하는 부분 11월 달에 보여줬던 그 고점 자체를 지금 뚫고서 올라가는데 그 흐름 자체에서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워낙에 좀 강하게 지금 기관과 오늘 동시적으로 매수가 지금 거의 150만 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프로그램 매수까지 합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보다는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에 좀 중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중국 내수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지금 스마트폰 판매량 저가 스마트폰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크게 커지고 있는 그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 중심에 있는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다 아실 거예요. 다 흑자 전환까지 한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주 말씀하신 목표가가 28,000원이기도 한데요. 목표가 상향 조정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제가 예. 28,000원을 잡아드렸어요. 예. 근데 충분히 저는 일단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일단 1차적으로는 28,000원을 제가 좀 잡아드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가격 고점 부근에 해당하는 그 약간의 그 횡보 과정을 거치는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바로 네. 4월이랑 5월 부근인데 여기에 이제 물량 매물대가 조금이라도 조금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약간은 그냥 조금 제가 소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네. 부분이고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이라면은 이 전에 고점 부근 자체였던 3만 원 이상까지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 가격대 구간이 나쁜 가격대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일단은 그 고점률 뚫고 올라간 지금 차트상으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2만 7, 8천원까지 한번 올라섰다가 그 다음은 2만 9천원, 3만원까지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 자체는 크리스마스가 끝난 이후 실적이 예측치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에서는 그 뉴스 공시가 나와줄 때는 그때는 조금 매도 관점을 대응을 하시고 일단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빠르게 매수하셔가지고 꼭 홀딩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 홀딩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 들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남은 오후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